아까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 분들께 좀 알려줬으면 해서 똑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참,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참 아사리판인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많이 된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저는 윤석열 그 후보님을 보면 올해 운이 양 어깨에 봉황을 품는 해라서 그분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 안타깝게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지시면은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아마 감옥에 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진영업계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운이 있는데도 지금 대통령 후보자라는 거에 때문에 많이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지? 그또 다른 분아안 안철수. 어 안철수 분은 아마 지지도가 더 떨어질 거예요. 갈수록. 왜요? 더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표가 아마 윤석열 후보님한테 갈 거예요. 아, 단일화는 안될것 같아요, 그럼? 단일화는 어쨌든 뭐 이재명 씨한테 뭐 안철수 후보님이 갈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자하고 안철수 후보자 단일화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그 안철수 후보자가 독단으로 그냥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만약에 합쳐진다면 윤석열 후보님하고 합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자는 대통령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운이 아직 되질 않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뭐 선생님이 만약 대통령이 안 되면 이제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그러긴 한데, 네. 뭐, 이재명 후보자님 지지층들은 뭐, 그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지금 아직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딱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여름 되기 전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그두 당이 재밌게 싸우는 거를 텔레비전에서 잘 보시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또한번 붙는다. 후폭풍이 엄청나게 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윤석열 윤석열. 씨.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명에서 저번에 이제 기도를 갔는데 정권이 바뀌는 해다. 그러니까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뀌게 돼요. 일단은 이제 결과 이제 한달 남았는데 한번 봐볼게요. 네, 저도 열심히 빌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